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아, 제가 김대형 기사님 보내드리면서 또 뭐 KB 자산운용 글로벌 펀드 좋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농담을 드리고 나오신 김에 홍보 좀 하세요 하는 이유는 저분이 홍보하러 나오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시니까 저희가 마음 잡고 홍보를 하려고 해도 홍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아시니까. 또 그러니까 또 저희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이해해 주실 걸로 믿고 드리는 농담이니까요. 예. 아유, 결국은 다 홍보하러 나오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농담을 못 합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제가 또 높아짐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오래 전에 오셨는데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오늘 좀 일찍 출발했습니다. 네, 눈 와서요. 예, 눈 와서. 그런데 길이 하나도 안 막히죠. 어떻게 왔습니까? 제가 오늘 안 오셨구나. 네. 오늘 저 눈이 저녁도 많이 와서요. 네. 이 방송에서 두 번 말씀드리네. 집에 못 갈 줄 알고 지난번처럼. 아. 그래서 지난번에는 방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렴한 호텔에 좋은 호텔에 네. 방이 있을 거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네. 예약을 했죠. 예. 그리고 봤더니 예. 길도 하나도 안 막히고. 예, 하나도 안 막히고. 눈도 다 녹고. 예, 그렇습니다. 다 녹아서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당일 예약은 예. 취소도 안 된다고. 예. 이미 결제는 되었고. 아. 네. 어떻게 본부장님 저. 그냥 상암동에 있는 호텔인데 가서 주무시고 가세요. 어차피 집에 가서도 혼자 뭐 거기서도 혼자. 아, 네. 그 얘기였습니다. 예, 네. 예. 예. 하여간 뭐 눈이 왔는데 그 교통 대란이 없어서 다행스러운 거죠. 네, 그러네요. 일단, 예. 일단 그 맵을 볼 건데 어제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번 주는 조금 예. 그게 좀 약간 쉬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휴장이고 그 다음에 19일 날 바로 이어지는 넷플릭스 실적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빅5, 빅6가 됐던 주요 기술주에 대해서 네. 약간 자신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제 역시 이제 조금 팔아치우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실제 해치펀드도 지금 빅5 주식을 좀 판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매도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2-3% 하락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7.82%가 빠지면서 예. 간만에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나마 올라간 게 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좌측 하단에 있는 금융이 올라갔고요. 헬스케어 쪽에 약간 파란색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요 정도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대체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룰루레몬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똑같은 그 우려가 나왔는데요. 네. 실적은 좋았지만 다음 분기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못 내놨습니다. 혹시 지난 분기에서 이번 분기 때는 전망을 내놨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못 내놓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그 이유는 역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도대체 가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닝 가이던스 철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 다음에 먼저 빠졌죠. 사실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우려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는 빠졌고요. 빅5가 빠지다 보니까 아까 중간중간에 올라갔던 거는 헬스케어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금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소재 같은 것도 올라가고 사실은 별로 의미 없는 에너지 같은 게 올라갔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빅5가 없는 업종들만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갈 것 같고요. IT가. 예. 예.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거 하나 좀 기본적으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유즈 시그널이라는 그 1월 7일 날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있었습니다. 혹시 네.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제 그 미국 주식의 어떤 그 광기의 모습을 보여준 하나의 단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그널이라는 걸 앱을 쓰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 페이스북의 왓스앱, 뭐 페이스북 마찬가지만 네. 보통 쿠키 베이스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시는 거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걸 바탕으로 광고를 쏘는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런 것들을 약간 비판하면서 그런 것들이 없는
시그널 같은 회사의 앱을 써야 된다. 왓스 앱을 대신할 수 있는 이게 그 앱이거든요. 이렇게 쓴 거예요. 채팅. 예, 그걸 예. 쓰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왓스 앱이 아니고 시그널이라는 거 쓰자고 딱 쓴 거였는데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 시그널이 무슨 뜻이냐라고 예. 하면서 약간 이제 그 상황이 바뀌어갔고요. 기업 중에 시그널 어드밴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저 회사요? 예, 이 OTC인데 물론 정규 시장 종목은 아니고. 예. 그 장외 시장 종목인데요. 사람들이 오역을 해서 아 시그널 어드밴스라는 기업을 사자고 하는 얘기 아니냐. 뭔가 아. 테슬라가 시그널 어드밴스하고 뭔가 또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뭔가 얘기하면 주가 막 올라가잖아요. 뭔가 협력한다고 그런, 그런 과정에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광기 미우치라는 제가 썼는데 이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1월 7일 날 있었는데요. 1월 7일 날 고작 주가가 0.60이었어요. 60센트. 예, 60센트. 예. 예. 근데 이게 그날 3달러 76센트가 되고요. 다음 날 7달러 19센트가 되고 네. 바로 어제였죠. 38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장중에는 고점이 70.85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첫날 이후에 이 오류가 수정이나 공유가 안 됐다는 거네요. 아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진짜 뭔가 여기하고 진행하겠지.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네. 설마 시그널이라는 걸 쓰라고 한 거였겠냐. 사실 이 시그널 어드밴스를 뭔가 같이 사용하자는 어떤 글의 추측이 나와주면서 그 시그널 저 회사 예. 그 일론이 쓰던 그 메신저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긴 한데 예. 맞습니다. 아, 그 회사 아니죠. 이 회사는 완전 다른 회사예요. 그냥 이름만 같은 회사. 예, 그 회사 상장이 안 돼 있고 이거는 아니 그래서 이름만 같은 회사인데 이름만 같은 회사가 그 의료용 업체인데 그 환자가 그 움직임을 탐지하는 센서를 만든 회사인데요. 예. 아주 그냥 일반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주가가 뭐 0.60이니까.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2년 동안 매출이 제로인 회사. 아무것도 없는 회사입니다. 꿈과 희망만 있는 회사인데 그 주식 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시총이 3일 만에 118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과열된 모습을 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 이제 단점인 걸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SIGL이라는 거 심벌 해봤자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규 시장 종목이 아니고 장외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네. 이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갑자기 올라서 기분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 무슨 얘기만 하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 자주 그래 왔어요. 일론 머스크 한마디 하고 그 회사 종목 오르고 이렇게 거의 드문 케이스죠. 그죠. 뭐 굳이 네, 그렇게 할 케이스고, 이유도 없고 과거를 보게 되면 준비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준비디오의 심볼이 GM입니다. 근데 GOM이 있어요. 장애 종목에 사람들이 그게 준비디오인 줄 알고 그거가 또 급등하는 역이 한번 있었죠. 근데 그거는 하루 만에 아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거는 무려 3일 동안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큰일입니다. 묻지마 투자가 행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 미국도 가야 되나. 우리나라도 네. 네. 우리나라도 줌 인터넷이라는 상장 회사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오해.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 미국 사람 왜 든 겁니까? 우리나라에는 3프로 TV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테슬라가 머니머니에 굉장히 여러분들 사랑받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11조 원입니다. 11조 원. 제가 여기서 9조 원이라고 얘기한 지가 네. 한 2주, 3주 됐나요? 예. 예. 또 계속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2등과의 격차가 네. 지난번에 2배 정도 났었는데 지금 뭐 3배 이상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압도적으로 1등을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 정말 테슬라 몰빵이네요. 우리나라 예, 지금 투자자들은. 이 순간까지 1000억 원을 또 최근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진짜 테슬라의 사랑이 짙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네. 한 종목에 쏠리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죠. 네. 애플도 사고 뭐 아마존도 구입하고 가면 좋은데 온리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저도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빠져버리면 이게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번 고민해볼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시면서 내가 너무 소수 몇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걸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나눠 담았는데 저것만 오르는 걸 어떡하란 말이냐 뭐 이런 그런 말씀들도 하시기는 할 거예요. 예, 그렇긴 하겠지만 예. 지금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들은 정체 이것만 돈이 계속 몰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조금만 약간 우려스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어쨌거나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나스닥 백지수 ETF, 헬스보로 장난감 회사입니다. 네. 리오 중국의 전기차까지 9위에 올라갔고요. 보잉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보잉도 약간의 최근에 조금
그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정상 운항 기대감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아직은 좀 빠른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템포 조절을 좀 필요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테슬라의 사랑이 정말 강하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을 것 같고요. 어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는 모건스탠리의 아담 조나스였고요. 그다음에 RBC의 조세 스펙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또 에버코의 ISI의 크리스 맥널리 일단은 그동안에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 틀렸다고 인정했던 사람이었는데 네. 또 한 번이 한 명이 또 왔습니다.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2개월 목표 주가로 500에서 900달러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는 비싸지만 비싼 평을 받고 있지만 꾸준히 지금 아이비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모습 맞습니다. 어제도 저 질문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야 우리가 중립이나 매도를 생각했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서 이 정도면 우리는 항복해야 돼. 이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우리가 매도면 매도인 건데 그렇죠. 내용적으로는 어떤 거에 대해서 아, 내 생각이 잘못됐어라고 보통 첫 번째 생산 대수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매출. 예, 그게 두 가지에 얘네들 똑같이 특히 아담 도나스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안 팔릴 걸 안 이거 팔릴 이런 것이다. 거. 예, 그다음에 차를 50만 대 만든다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아마 20만 대 미만을 잡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테슬라의 여러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의혹이 있습니다만 많이 만드는 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팔리는 걸 왜 못 만들까요? 예, 근데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그걸 안 만든다기보다는 네. 그만큼 안 팔릴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겠죠. 예. 뭐 폭스바겐도 있고 여러 전기차가 있는데 굳이 뭐 테슬라 사겠냐고 했는데 테슬라가. 지금 줄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엄청나게 큰 연봉을 받는 분들인데 네. 다 틀렸죠. 어쨌거나 틀린 모습 보여주면서 어제는 이제 뱅크 어메리카까지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예. 개인적으로 어쨌거나 뭐 주가 계속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약간 좀 반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쨌든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거는 맞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린 건데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린 그 화면에서 네. 여러분들이 PER로 바꿔주면 이렇게 보여줘요. PER이 35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구글이 33배, 애플이 39배, 아마존 91배, 테슬라가 1606배거든요. 네. PER입니다. PER. 퍼. 예, 예. 현재 PER인데요. 저 네모의 크기는 시가총액이고 예, 여전히. 똑같은 거고요. 예.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거의 다 빨갛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5년 평균치보다 많으면 다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봤을 때는 거의 반반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90% 이상이 전부 다 붉은색입니다. 뭐면 뭘 기준으로 빨갛게 된다고 네, 하셨죠? 그 과거 피해 5년치인데 5년치 평균 PR이 18배 정도 되거든요. 20배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거 이상이면 다 붉은색으로 표기가 되는데 아, 최근 지금, 5년 예, PR보다 예, 높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PR보다 전체 95% 종목이 다 높더라. 높다. 예. 이게 시뻘건 건 제가 처음 보는 건데 전부 다 시뻘건 그런 모습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네. 높으면 빨간색 칠해요? 그 말은 주가가 계속 오르면 올랐으면 예, 그렇죠. 웬만하면 저렇게 있죠. 될 텐데. 예. 근데 일단 예.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과거에 12개월치를 보니까 빨간색인데 네. 포드로 보게 되면 다르냐 똑같은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비싼 거 맞기 때문에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텔 정도 그다음에 버라이전 통신회사 요 정도 그다음에 금융 정도 중간에 보이고 완전 진짜 시뻘건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경고가 나올 만한 그러네요. 그런 구간이면 맞는 것 같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상황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지금은 1600배가 나오지만 이게 포워드로 치면 100배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1600배가 나오는 거라서 가장 높은 PR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휜비지에 가시면 맵을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나온 하나의 자료인데요. 드디어 올 4분기에 대한 실적을 내리는 첫 번째 IB가 된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1분기, 이게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요. 노란색인 거. 4분기가 3분기보다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죠. 원래 3분기보다 4분기는 더 나아진다고 예상했는데 지금 모건스탠리는 나빠진다고 판단하는 어떤 첫 번째 IB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마이너스 폭이 큰 건데 마이너스 11%의 그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노란색으로 네모 쳐주신 데가 4분기입니다. 지금 4분기. 지금 4분기. 네, 지금 4분기.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문제 뜻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그걸로 인한 봉쇄로 인한 지표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모습. 그다음에 또 그걸로 인한 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매점국들이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요 네 가지 들어서 어쨌거나 지금 3분기보다 4분기에 더 많이
실제 감소하는 걸 예상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약간의 좀 실적을 두려워하고 있는 요인이 되겠죠. 시장에서는 그래도 3분기보단 4분기가 좋았을 거로 좋았을 거로 하는 게 많지만 제가 보기에 설서히 나오지 않을까 이게 그러게요. 그 다음에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데 물론 이거는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좋아진 건데 예. 어쨌거나 의미 있다고 보는 거는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나빠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어쨌거나 지금 그렇게 되면서 이번 주에 약간의 좀 많이 좀 수익이 올라온 특히 기술주 쪽으로는 조금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좀 어렵다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네, 네. 실제 이제 그게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뭐 빅테크에 대한 뭐 차익 매물이 나온다 하는데 뭐 차익 매물 됐든 아니면 실적에 대한 두려움 때 팔든 간에 지금은 지수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그걸 좀 많이 판다고는 팔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약간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좀 물론 기대감도 있겠지만 두려움도 좀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그 끝나면은 뭐 2021년 다 좋으니까 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빅5에 대한 거를 현재 의견을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애플은 매수가 22건, 보유가 6건, 매도가 네. 2건입니다. 예. 목표 주가는 131달러로 고작 해봤자 2%의 상승 여력만 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반존이 예, 31건의 매수에 보유가 하나.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전체가 다 매수 의견입니다. 보시게 되면 다 두 자릿수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스북 역시 30건, 2건 보유가 1건 매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도 26건 매수에 보유가 2건, 매도는 없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게 애플이잖아요. 애플이고 또 상승 여력도 사실 2%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애플이 가장 굳건히 올라온 종목 중 하나고요. 예. 아까 보여드렸지만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2위에 올라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애플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 아마존 한 번도 스트롱바 의견을 놓친 적이 없는 회사고요. 이거 하나도 지금 굉장히 의아한 겁니다, 보유가. 올 매수였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올 매수고요. 네. 페이스북도 올 매수였다가 올해 좀 나온 거거든요. 이건 예. 규제 때문에. 다 좋은데, 그 다음에 두 자릿수의 상승 여러 보여주고 있잖아요. 목표 주가 관련은 아직도 멀었다는 건데. 예. 그 다음에, 그나마 애플은 요즘 잘 올라와서 지금 좀만 뻗으면 하단 최고치까지 올라온 고점이 7% 밑에 있거든요. 주가도 많이 올랐고. 예. 왜 그럴까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영화 같은 거, 영화평 봐도 평론가들은 별 5개 주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보면 뭐 한 3개 반? 뭐 이 정도 주고. 또 그렇죠. 반대인 영화도 있고. 예, 그렇죠. 일반인들만 뭐 유독 좋아하는. 그렇습니다. 뭐 비디오 주인께서 이거 봐라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왜 이걸 나한테 추천했지 이런 거. 근데 그러니까 애플은 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여러분 애플을 보시면 빅5 중에서 가장 의견이 분분한 기업이 애플입니다. 된다 안 된다. 스마트폰 안 팔릴걸? 그다음에 혁신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 나오면 혁신이 없어라고 얘기하거나 네. 아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서 맨 앞에 너희가 아마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을 거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대표 기업이니까. 예, 예, 그 예. 대표 기업인데 그러면서 예, 이 제가 보기에 분석한 걸 치게 되면 항상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주식이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소화시키고 매물이 나오고 소화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마존 MS 같은 거는 올 바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주식을 사라고만 하지 조정이라는 걸 그러니까 물론 조정이 나오면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많이 안 나오는 거 제가 보면 거래량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네. 개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에서 보게 되면 주식을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근데 이게 결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애플은 항상 의견이 지금 5년째 분분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르고 예 그러면서 또 빠졌다 올라갈까 왜냐하면 빠질 때 물량 소화를 하고 나서 올라갔다 가볍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보시게 되면 나중에 한번 애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거래가 많이 실리지 않는데도 잘 올라갑니다. 팬도 있고 안티도 있어야 네, 주식은 잘 간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보면서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네. 올 다 사랑하는 분만 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테슬라에 대한 테슬라가 주가 빠질 만한 이유를 10가지 들면은 제가 다음날 거의 뭐 못 나오잖아요. 어쨌거나 마음 상처받아서. 근데 10가지가 있기도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 늘 얘기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누군가는 팔아야 되잖아요. 예. 누군가 또 팔아야 하고 그걸 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매물 소화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래야 오래 가고. 예, 오래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너무 그런 게 좀 단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보기에는 예, 주식은 계속 올라갈 수 없잖아요. 아마존은 예. 교회 오빠 같은 주식 예, 그렇죠. 이거군요. 아마존은 다 올 뭐 매수니까. 근데 아마존이 지금 많이 못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 흠잡을 일 없, 흠잡을 예, 건 없지만 매력은 예, 별로. 그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의견이 분분한 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면서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페이지 같이 갖고 가시면서 혹시 아마존 뭐 이런 기업도 같이 보유하신 분들은 요게 상승 여력이니까 지금 의견이 매우 좋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티가 너무 없어서 2%는 안티가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안티가 커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저에게는 네. 안티가 좀 필요합니다. 저처럼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안티가. 네, 저도 안티도 있고 팬도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뭐 안티를 구합니다. 네. 네. 근데 워낙 잘하시니까 저도 세 분 중에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좋아하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하나 갖고 온 CT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센티먼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딱 가운데 놓고 이 아래쪽 파란색에 가까워지면 패닉이고요. 위로 파란색에 가까워지면 유포리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아주 극도의 어떤 행복감 느끼는 건데요. 네. 사실 이제 탐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금융위기 때는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 1.5였거든요. 지금 1.83이라는 무지막지한 숫자를 보여준다 하면서 CT가 다시 한번 경고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건 나올 수가 없는 숫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거에 좀 돈이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도 좀 위험하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혹시 훌륭한 분들 얘기하는 거니까 저도 1.83 정도는 굉장히 높은 거니까 과거치 한 번도 못 본 숫자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 폭로한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 갖고 왔거든요. 영국이 코로나 규제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외출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예.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정부가 모든 제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네. 실제 여러분들 백신이 보급이 됐지만 코로나 지금 잠잠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커지고 있고요. 오히려 돌연변이가 그 변이 발생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온 겁니다. 예. 벌금도 200파운드에서 500파운드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정부 내 회의 내용이 폭로가 지금 돼서 외부에 공개된 건데 네. 이게 지금 딱 원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원스 포 위크니까 한 번 나가는 건데 일주일에 그 정도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영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2,600만이거든요. 한국보다 조금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도 못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네. 보니까 정말 극단적인 어떤 하나의 제한상인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게 폭로가 돼서 앞으로 안 하겠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아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는 모든 제한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한마디만 봐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에 대한 우려도 한번 같이 하셔야 된다. 지금 백신 때문에 너무 기대감을 갖기에는 실제 백신에 대한 것도 맞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그런 휴유증 때문에 공포스러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약간은 좀 그 코로나 속도가 좀 지연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보릿고개예요. 백신 나오기 전까지가 가장 최악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평이한 시장을 간다 그러면 예. 다시 한번 코로나의 우려가 시장을 약간 해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의 계정을 트위터가 이제 그 연구 정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6%가 급락했는데 더 많이 빠졌죠. 물론 여기서 11%까지 빠지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어쨌거나 예. 지금 이제 이거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왜 그런가 다시 한번 의견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트럼프가 폭력을 선동하는 등의 트위터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지가 된 건데 네. 이 트럼프의 계정이 어제 얘기했지만 8,800만의 팔로워가 있대요. 근데 이분이 하루에 34개 뭐 적으면 21개 올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건데 그 일간 활성 사용자의 DAU라고 하는 거에 47%가 이 트럼프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와. 봤더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트럼프 트위터 보러. 예. 더군다나 왜 주가 빠졌는지 더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트럼프 외의 계정을 7만 개를 이번에 동시에 정지시켰대요. 다 우익의 성향이 어떤 뭐 과도한 표현들 같이 몰려가자 의회를 뭐 점령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월 8일에 실적이 나오는데 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실적의 매출도 나오지만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월간 활성 사용자, 네. 일간 활성 사용자 나옵니다. 몇 명이 들어와서 뭐 활동하는지가 그 중요한 나오는데. 지표니까 예, 중요한 지표니까 그게 약간 떨어지는 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저를 치고 뭐 트럼프 때문에 떨어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되는데요? 우려가 예, 커지면서 지금 주가가 좀 빠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렇게 안 좋은 걸 없앤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저는 잘한다는 거다. 트럼프를 아니 저기 트위터를 좀 후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계정이 없습니다만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은 예, 어쨌거나 1월 20일까지 임기 동안만 정지시킨 거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네. 트위터는 영구적으로 없애버린 거고 페이스북은
일단 퇴직을 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준비디오. 준비디오는 준비디오입니다. 네. 레모네이드는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 잘 나가고 있는 디지털 보험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성장했고요. 네, 리얼티 인컴 아시겠지만 리츠 회사인데요. 네. 이게 시간에 똑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이유로 빠지는 겁니다. 한 번에 제가 오늘 저게 이유가 같아요? 예, 기업 뉴스 한 번에 그냥 알려드리려고 뭐 계속 보면서 뭐 CNBC 안 봐도 네. 자 준비디오 레모네이드 리얼티 인컴이 시간에 장전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맞춰도 뭐 선불은 없습니다. 혼자 기뻐하시는 정도. 이건 뭐냐면요. 예. 지금 이 세 가지 기업이 모두 유상증자 주식을 늘리는 거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똑같이 한다고 하면서 주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 왜 갖고 왔냐면 최근에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네.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줄줄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네. 주식을 또 발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제가 뭐 이것도 약간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갖고 온 건데요. 준비되어 뭐 얼마 됐습니까? 그 매출이 많이 좋아진지. 네. 근데 지금 주식을 또 발행한다고 있고 레모네이드는 상당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 수급상에 꼬이는 부분 때문에 네. 주가가 좀 빠지는 거니까 이것도 빠지는지 왜 빠지는지 예.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그 시장 시작했나요? 네, 시작했네요. 네, 한 5분 지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S&P500은 0.11% 플러스고요. 네. 다우는 0.06 약보합 정도 나옵니다. 나스닥만 0.41% 조금 나은 모습이지만 어쨌거나 시장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그것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예. 실적 향후 실적에 예, 대한 이번 주가 마지막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 실적 전에 팔 수 있는 오늘 이번 주가 마지막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이번 주를 더 가져가면 무조건 넷플릭스 먼저 실적을 보면서 네. 빅파이브 실적을 봐야 되는데 제가 왜 빅파이브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쪽이 좀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좀 파는 모습이 없다.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 아닌 가치주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나쁜 전략입니까? 가치주 넘어가는 건 좋은 전략이죠. 네, 예, 뭐... 왜냐하면 실적도 어차피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있고 못 나와도 아, 그러느니 하고요. 잘 나와주면 환호를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가치주거든요. 그렇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테크주가 저런 분위기면 시장을 시장 자체가 건, 예, 시장 자체는 일단은 빅테크가 많이 자주 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번 주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 지금 한 번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리얼티 인컴은 심벌이 5입니다. 5.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 3%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모네이드 보겠습니다. 예, 이름이 참 이쁘죠. 이것도 3%, 3.9 짠 것처럼 빠지죠. 예, 그러네요. 예, 예.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나가 준비되어인데요. 아마 준비되어는 좀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예. 있습니다. 준비도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동안 네. 많이 빠졌죠. 네, 그동안 많이 빠졌죠. 그동안 지금 고점 대비 42%가 빠졌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식이 좀 많아지는 것들은 수급이 꼬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아마 이 정도 시간 거래해서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킹 목사의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아, 예. 그럼 다음 주는 글로벌 라이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어제 정프로께서 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왜 장이 안 열리는데도 있습니까? 아까 중국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열리니까. 중국도 글로벌이죠. 근데 제가 또 그날은 하긴 해야 될 게 그 9주에 네. 나온 실적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실적. 예. 그래요. 그럼 장본부장님 강의 듣는 보람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표정 감추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만 안 하는 것 같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여러 가지 후회를 하는데 그 후회 중에는 일을 좀 열심히 할 걸 이라는 후회는 없답니다. 네. 조용히 웃고만 계시는 네. 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오프닝 벨까지 울려봤어요. 오늘도 이런저런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나와주신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김대영 이사님, 장우석 본부장님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편안히 잘 주무시고 또 내일 아침에 저의 저 두 프로들 동료들과 만나십시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